선인장 점프 맵. 아, 제가 이것도 선인장 점프 전문가거든요. 선인장 점프 전문가거든요. 이 선인장 점프 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각도 계산을 잘 해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찾는 게 거의 목표다시피 하는 맵입니다. 하남자 대기? 일단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하남자 대기 궁금하니까 한번 눌러볼게. 하남자 막대기? 이게 뭐야?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그런 느낌이구만. 아, 오케이 오케이, 필요 없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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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어려운데? 야, 이거 레벨 몇이었어 이거? 야, 이거 별 두 개라고 이거? 아, 심상치 않다. 난 죽었다 이제. 쉽게 되는 각도가 있다고? 아, 그래? 내가 모르는 각도가 있는 거야 지금? 어, 뭐야? 난 전문가라고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. 아, 이스테이그 좀 잘 좀 해보세요. 뭐야 이거, 저게 왜 이스테이그야? 그냥 티베깅이잖아 이거.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벼지면서 올라가는 거 내가 처음 써보는 느낌이거든? 근데 이거 되게 어렵다. 이렇게 대각선으로 탁 하면서 대각선으로 가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. 아니, 이스테그, 아니, 이스테그가 아니라 그냥 티비깅이잖아, 그냥. 그냥 놀리는 거잖아. 와, 이게 실패야? 아, 이것도 데미지를 안 입었고. 선인장 점프 어렵구나! 난 해봤자 데미지 입으면서 탁 하면서 뺑글 돌아서 뒤로 돌아가는 뭐 그 정도인 줄 알았지. 이거 대각선 이딴 거, 이딴 기믹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? 대각선 기믹 뭐야 이거? 나 이거 듣도 보도 못했어. 이렇게 가진다는 거 처음 보는 기믹이야. 부딪히는데 안 맞는 판정? 어, 있어 있어, 그런 게 있어. 분명히 선인장이 들이박았는데 안 맞음, 그런 판정이 있어. 선인장이 대체 왜 이딴 기믹이 있는 거야? 이러니까! 내가 딴 사람들 컨텐츠 할 때 자꾸 이걸 왜 알고 있냐고, 왜 되는 거냐고 자꾸 이 소리 듣잖아 자꾸. 아! 아, 기본 선인장은 그냥 저 물 흐르듯이 가잖아. 기본 선인장은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이거 그냥 길이야, 길. 그냥 난 한 뭐 이 정도 전문가 수준이라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이딴. 아, 이런 거, 아, 난 내가 아는 기믹들이야 이런 거는. 내가 다 할 줄 아는 기믹들. 이런 건 또 실수가 별로 없는데. 아, 이 대각선, 어, 뭐야 이거? 선인장이 움직여! 선인장 점프로 이렇게 디테일해지지 말라고. 도대체 이 게임은 어디까지 갈 거야 도대체? 타이밍을 잘 잡아라. 지금이야, 안 돼! 아, 또 박았어. 아니, 선인장에 박는 거 뭐야? 어? 아니, 선인장에 박아. 선인장 모서리에 잘 박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오나 봄, 크크크. 그니까 고인물 기술 아니야 그것도? 그냥 대충 감으로 해봐야겠다. 안 돼, 이거 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이거 너무 너무 예민해. 각을 찾아야 돼. 좋아! 좋아 좋아 좋아. 선인장을 밟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고? 아, 똥겜 진짜. 이딴 기믹이나 있고 철다랑물에 껴서 나갔다 들어오면 뭐 벽 밖으로 뚫고 나가질 않나. 무슨 선인장 대각선으로 점프가 되질 않나 무슨. 아, 너무 어렵다! 덤블럭 위에서 뒷벽에 붙어야 된다는 게 뭔 소리야? 여기?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할 반블럭의 왼쪽 기둥 33% 부분에 에임을 대고. 아, 그럼 결국에 뭐야?
아니 대충 맞추라는 소리잖아. 아 뭐야 결국에는 대충 맞추라는 소리잖아. 그냥 제작자님이 겁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? 이거 이게 좀 애매한 게 선인장 거리에 따라서 판정이 다 달라져가지고 이거 다르잖아 뭔가 판정이. 그래서 뭔가 결국에는 각도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위치에 따라서 저기에는 이제 벽에 붙을 수도 없고 떨어져 있는 부분은 감으로 벽에 있다 치고 그 정도 거리를 벌리면서 했습니다. 저 봐요 저 사람이 겁내 고인물이네. 감으로 했대. 결국엔 감으로 했대. 이봐 저 사람이 겁내 고인물이네. 결국엔 감으로 뛰라는 거잖아. 기만이었네 기만. 확실히 요 끝에 걸치니까 확실히 좀 할만해지. 센세 얘기 들었어요? 선인장 대각선으로 뛰는 점프? 왜 되는 거지? 나랑 똑같아. 나랑 반응이 똑같아. 왜 되는 거지래. 그러니까 왜 되냐고. 박아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이게 왜 되는 건데. 이상한 게임이야 이거. 아 계속 가야 돼. 우와 나도 선인장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.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거잖아. 새로운 논문이 나왔잖아. 야 전문가들도 논문 새로운 논문은 어려워.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지 전문가들이. 학술지에 어? 갑자기 등재가 됐다고. 끝입니다. 웬 선인장 고인물이 갑자기 선인장 맵 들고 와가지고 겁나 힘들었네. 이게 왜 되는 거야? 아니 왜 되는 거야 도대체? 아니, 이해가 안 되네. 제작자도 자기가 맵 만들다가 우연히 발견했대. 우리가 아는 선인장은 해봤자 이 정도였거든요. 그나마 좀 어려운 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해봤자 이 정도잖아.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대각선으로 가지는 거 이거 어쩌다 발견한 거야 이거. 희한해 이거. 뭐가 더한 게 나왔어. 그니까 이게 왜 되는 거야 이거. 근데 심지어 여기 선인장에 들이받고 데미지를 안 입는 판정이 있어 잘하면은. 그게 또 어이가 없어. 아 재밌었습니다. 아 뿌듯해. 아